처리가 해야 될 게 뭐였냐 하면요. 15호였네요. 근데 혜린이 왜 다시 A로 갔어요? 오. 근데? 선생님이 필요하다 분들이 있어. 와우, 전부 다 매칭 점수 거의 뭐 사상 최고겠는데? 오, 감사합니다. 저는 A하고 싶다. 엄청 쉽다. 아, 쉽다고 이게? 이게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박스. 박스죠. 엄마야? 잠깐만요. 박스. 그러면 F는? 고우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아 X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좋아. 잡수서 뭐가 됐다? Fox. 자 그럼 O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는 네 가지 소리가 있는데 뭐가 있었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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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O. 어. 그 중에서 여기는 아가 됐고요. 영국 사람들은 이걸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Fox 이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박스고요. 자, 그럼 X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 잘 할 기회가 없어서 기억이 날라는 게 모르겠는데 X는 세 가지 소리였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자, X는 Z Z Z Z 오케이, 선생님 입을 한번 보세요. 계속 Z Z 계속 보세요. Z Z 입 모양이 안 바뀌죠? 전부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X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그지크스야, 지그지크스. 지그지크스. 뭐라고요? 지그지크스. 내가 든 지그지크스. 그렇지. 지그지크스. 그렇지. 지그지크스 뭐가 될라 하는 거지. 아니야.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네지가 저희가 언론을 했어요. 지그지크스 뭐가 될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지그지크스 뭐가 되겠냐.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가 됐다?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Fox. 사실 X가 Z 되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껌 이름인데 뭘 것 같아요? 이게 껌 이름이에요. 껌 이런 껌이 있어. X? 이게 Xylitol이에요. Xylitol. X가 Z가 됩니다. Y는 I. 자일리톨. 그래서 뭐 마트 가서 자일리톨 껌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X가 Z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Fox요. Fox.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Water. 역시 water. 원래 발음은 water인데 water 이렇게 쉽게 발음합니다. Water. 오케이, 그래서 W는 항상 U가 됩니다. U. 그 다음에 A는 힘 빠져서 어. 그래서 와, 와. T는 E도 힘 빠져서 어. R은 R. 다 합쳐서 water. 사실 영국 사람들은 water 이렇게 얘기해요. Water. 미국 사람들은 water. 선생님, 영국식 발음이랑은 뭔가? 그 미국식 발음이랑 달라요? 네, 호주식 발음이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영어 발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맞든 틀리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되는 네 가지 소리? A. 그렇죠? 여기서는 어가 됐어요. 어. E가 되는 세 가지 소리. 그래서 E. 그렇죠. 이것은 어 됩니다. 항상 ER 뒤에서 water. W는 U가 돼요. Water. Water.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Wet. 그렇죠. Wet. 그럼 E가 뭐가 됐죠? E. 그렇죠. W는 U. T는 합치니까 뭐가 됐다? Wet. Wet.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Yellow. 그렇죠. Yellow. Yellow. 자, Y가 내는 소리 세 가지도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Y의 첫 번째 소리는 특이한? 선생님이 짤막 설명해 줬나요? 짤막. 짤막 설명해 줬죠. 짤막이랑 또.
I, 또, 이야. 네, 짤막이 뭐냐면 여기에 이가 뭐가 됐냐면 이가 에 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y 때문에 짤막이 붙어서 yellow. 그다음 o w o w는 뭐가 된다? o나 또는 o가 돼요. 여기는 o 됐죠. yellow. 자, OW가 O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Yellow. 그리고 짧은 막대기가 뭔지 알겠죠? 됐습니까? Yellow.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여. 여여죠. 원래 O, O였는데 뭐야? O, O였는데 짧은 막대기 붙이니까 여여가 되죠. Yellow. Yellow. 난 얘는 아주 발음 안 돼. 여여. 여여. 됐습니까? 다음 zebra. zebra. 오케이, 그래서 z는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도 되고 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b는 b, r는 r, a는 에, 아 해도 되고 뭐 o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zebra 또는 zebra. Zebra. 됐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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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Zebra 얘도 한번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미국식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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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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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E를 E라고 생각하는 거고 영국 사람들은 E를 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영어도 좋은 영어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어도 다들 많이 쓰는 영어예요.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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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Zebra. Zebra. 그건 없어요. Zebra.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Zoo. Zoo. 그렇죠. Zoo. 이걸 통해서 O, O는 뭐가 된다? O. 그렇죠. O, O는 거의 O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화면을 화면을 보고. 체인지 스펠링 까먹었다. 응? 파이팅. 어, 벌써 다 했네. 네. 됐고요. 시험 치면 시험지 먼저 선생님한테 내세요. 그럼 연습해 갑니다.